폐경기 이후 여성들은 배우자의 은퇴, 자녀의 출가 등의 환경 변화와 더불어 멜라토닌 호르몬도 줄어 불면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갱년기. 네. 그 생리 끝나면서 낮잠을 자도 밤잠을 잘 잤는데 어느 때부터는 밤에 생각을 한번 뭘 하면 그것 때문에 잘 안 자더라고요. 드디어는 요래 달을 보고 있다가 잠을 자면 한 2시간 정도 잠을 자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잠한테 진짜 2시간 자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폐경기 수면 전문의와 함께 불면증을 겪고 있는 3명의 폐경기 여성에게 숲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참가자 3명 모두 10년이 넘도록 불면증에 시달려왔다. 숲 체험을 하기 전에 먼저 스트레스 지수와 수면 다원 검사를 한 결과 3명 모두 수면 시간은 짧지 않으나 수면 중 깨는 시간이 길었다. 불면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를 생각을 해봤을 때요. 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낮에 잘 깨어있을 수 있어야 또 밤에 잘 자게 되는데 낮에 깨어있는 동안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몸의 사이클 하루의 일중주기를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빛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건강한 빛을 조금 더 쪼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렇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고도 950m의 횡성 치우의 숲에서 3박 4일 동안 진행됐다. 숲에서 자연광을 받으며 낮 시간대의 신체 활동을 높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다. 저녁에 잘 잔다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눈의 길 구름은 흘러가듯 집 근처만 나가도 작은 공원을 접할 수 있지만 애써 걷고 햇빛을 쬐지는 않았었다. 평소보다 많이 걸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걷죠. 조금 피로감이 오시거나 지금 졸리세요? 아니요. 전혀. 전혀. 안 피곤하고 안 졸려요. 너무 좋아요. 일상을 떠나 긴장을 푸는 것도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숙면에 도움이 된다. 더 좋은 것은 햇빛이다. 진짜 좋다. 눈동자를 조금 돌리니까 햇빛이 내한테 내리쬐네요. 꿈냄새, 바람소리, 낙엽 냄새. 이 실록의 냄새 너무 좋아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소리는 숲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이다.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거를 떠나가라 하면서 한번 더 할까 시작. 불면증아 가라. 3박 4일 동안 참가자들은 낮잠을 자지 않고 가능한 수면제도 복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빛이 이들에게 꿀잠을 선사할 수 있을까? 내 생활했던 것보다는 좀 바쁘다 보니까 수면을 하는 시간이 빨랐지.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됐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자지 않았어도 푹 잤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숲 치료 후 이들의 수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강금분 씨는 수면 중 깨는 시간이 반으로 줄고 깊은 수면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스트레스 호르몬 또한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줄었다. 안은숙 씨 또한 잠에서 깨는 시간이 줄고 깊은 수면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반 정도로 줄었다. 김보견 씨는 유일하게 수면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수면이 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었다. 우리는 밤에 잘 자려고 뭔가 자려고만 노력하는데요. 잘 깨어 있으려는 노력은
좀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낮 동안에 잘 깨어있고 활동도 좀 하시고 낮 시간에 햇빛 쬐면서 운동도 하시는 잘 건강하게 깨어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밤에는 잘 잘 수 있는 일입니다.